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의 드론 영공 침범 보복 대전차 미사일 발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레바논 헤즈볼라, 드론 영공 침범 보복 대전차 미사일 발사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가열되는 중동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동 이슬람 국가 종파 분포를 한번 보면 여기 레바논이 시아파예요. 시아파라는 것은 이란하고 똑같은 파벌이죠. 이라크도 그렇고 예멘의 후티 족속도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시아파가 일부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터키하고 이스라엘의 송유 가스관 계획이라는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루지야, 그리고 터키,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오는 송유관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아직은 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헤즈볼라 미사일이 수발 발사가 됐답니다. 이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거든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육군 기지에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한번 보는데, 이스라엘군은 우리는 레바논 남부의 공격 근원지를 향해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즉,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쐈으니 우리도 미사일을 쏜다.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됐던 게또 있었는데, 그 무슨 원인이냐? 드론이 그쪽으로 가서 시찰을 했어요. 시찰을 하면서 그 드론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봤는데 헤즈볼라의 발표입니다. 아비빔 기지 쪽에 있는 군 차량 한 대를 파괴를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방송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차량 탑승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그래서 레바논 정부는 이거 헤즈볼라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또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에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정부에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지역의 교전 사태에 대해서 개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해 드렸죠. 24일 날 이스라엘 드론 2기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상공에 지금 침범을 한 거죠. 침범을 한 건지 그냥 그 레바논 입장으로는 침범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거기를 상태 파악, 동태 파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한 대가 추락하고 한 대는 공중에서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 날 이스라엘 드론이 레바논 남부의 국경 지역에서 영공을 침범해 헤즈볼라가 이를 향해 발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 날 이스라엘 드론이 레바논 남부의 이란과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정밀 미사일 생산 시설을 건설하려 한다며 이란과 헤즈볼라 위협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이스라엘 드론이 레바논 남부의 최근 드론 사건과 관련해서 야전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공격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지금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헤즈볼라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헤즈볼라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 돼요. 1982년도에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때 창설을 했는데 이슬람 시아파 맹주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6년대에는 한달 정도 치열한 교전을 이스라엘과 했는데 당시 양측에서 1,3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바논 정밀 미사일 생산 공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레바논은 정밀 미사일 생산할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레바논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헤즈볼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레바논이 이스라엘하고 딱 붙어있는 나라예요. 바로 붙어있는 나라고, 이 바로 붙어있는 나라에 누가 지원을 해주냐면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며칠 전에 그렇게 발표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그 이라크를 공습을 했죠. 그 민병대 쪽으로 공습을 했는데
그 민병대에 공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누가 지원을 해주냐면 또 이란이 지원해주고 있죠. 이렇게 한번 맞았으니까 너희도 한대 맞아.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직접적인 싸움이 안 일어났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직접적인 싸움은 안 일어났지만 그것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이 미군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또그 주변인 이라크하고 레바논하고 이런 나라들이 또 이란을 대신해서 싸워준다라는 거죠. 지금 풀숲을 건드리고 있는 상태고 독사를 잡기 위해서 풀숲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만 선을 넘어버리면 싸움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